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퇴근길 라이브 1교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인사드리는 분이긴 한데 저하고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매일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별로 할 얘기 없네. 다 올랐네. 아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박 차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죠? 저희 진짜로 보면 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네. 이렇게 종가 끝까지 1A로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예, 예. 오늘 분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과거의 1A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1A로 갔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한 그쵸. 이후에 끝까지 당겼으니까요. 네. 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네다섯 달. 네,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아. 배당락 있기 전날 12월 28일이었던가 예, 예. 그때 뭐 한 플러스 0.9% 오를 근데, 때 근데 상승력 폭이 크지 않았으니까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좀 지수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거래소가 297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1.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코스닥이 21포인트 상승해서 99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네. 2.2%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약밥 수준이 하더라도 코스닥은 1%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어제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던 하루인데 오늘 아침 프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일단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덜 하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고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코리아 시장에서 얼만큼 온기로 뻗칠지가 아침에 시장을 바라본 제 입장에서 완전 포인트였고 그 1월 첫째 주 이후에 1월 첫 거래일 이후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은봉으로 나오면 어떡하지라든지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네. 1월 효과를 기다렸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힘들었었고 제가 제목을 기사회생이라고 썼는데요. 네. 오늘까지 코스닥 빠졌으면은요 단원컨택 금요일날 반대매매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네. 특히 어제 코스닥이 1%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게임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위메이드의 뭔가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분은 뭐 개별적인 이슈라도 빼긴 하더라도 그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좀 회색빛깔의 좀 나쁜 기운이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쳐다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매도 및 그 투자자분들의 손절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무너졌었으면은 게임주 무너지고 다른 쪽 소부장까지 같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반대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이 굉장히 유의미했었고 아침에 한 9시 한 20분에 30분까지도 불안하게 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네. 불안 위메이드가 장중에 4% 갭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었으니까 네. 가다가 그 후부터 한 9시 40분에 올라오면서 쭉 돌리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좀만 더 가라, 좀만 더 가라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이 이쪽이 살아나야 다른 쪽으로 온기가 뻗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한 몇 년 만에 맞을 수 있었던 모든 악재,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까지 한꺼번에 맞은 상황에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뭔가 공모주 펀드라든지 공모 펀드라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수급적으로 안 좋게 나왔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어제까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갈아탈까? 네. 근데 가치주는 또 미스도 올라온 것도 있었고요. 그럼 뭘 갈아탈까? 그러면 가치주는 건설 철강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딘가 이런 식으로 어제까지 진짜 헷갈리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헷갈려서 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주도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손절을 칠까? 바꿀까? 뭐 할까를 정말로 고민했던 상황인데 그 중간에 어제 그제 제가 유튜브를 보던 방송을 보면은 가치주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혹은 금리 인상 국면에 어떤 스타일이 맞느냐 어떤 전략 맞느냐 했는데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가요. 그 네. 국면에 맞는 투자 전략.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위에서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많이 물려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거기서 해야 될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장이 크게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코스닥까지 네. 오늘 기사 오늘 시장 상승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수는 솔직히 어제도 그렇게 빠진 건 없었습니다. 대형주 입장에서는 네. 없었는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성장주 투자자와 기존의 가치주만을 들고 있었으면 투자자의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던 하루예요. 어제까지 하루였는데 예.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뒤집는 것 같을 경우는 기관의 스탠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 그저께까지는 금융투자 수급 12월까지 들어왔었던 그 배당 차익거래 수급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고 어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었고 조금은 네.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5,900억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내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네. 만기 전후로 매년 배당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금투 수급들이 뒤바뀔 수 있다. 계속 팔다가 만기 전후로 바뀔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긴 하고. 아 내일이 옵션 만기네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학습했었던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데 네. 어제까지만 하도 계속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서 가지고. 근데 이게 바뀌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네. 좋아서 정말. 네, 정말 좋습니다. 그 얘기 저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네. 그 배당 차익 거래? 네. 그 무슨 네.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 12월 초부터 예. 금융투자가 매수세를 했는데 증권사들이 네 증권사에서 네. 근데 그게 5조 5천억 정도 제가 잡기로는 잡혔었는데 자기 자금으로 네 맞습니다. 네, PI 그 예. ETF 수급이든 뭐든 다 합쳐가지고 금융투자 잡히는 수급이 5조 5천억이었는데 그게 지난주 주말 지난주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었어요. 매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배당 받았으니까 털어도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종목별로 좀 달랐었는데 유독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았었던 이유가 같은 경우가 그 저번에 얘기할 때 거래소는 거의 다 끝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8천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 거래소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남았다. 아 찝찝한데 근데 그 남은 물량이 과연 그 전에 배당 차익 거래로 들어선 수급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이 배당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런 물량인지도 헷갈려 하는데 이거 그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금투 물량 남았다 이런 얘기가 어제 화제가 회자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오스틴 임플란트 물량도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이 이것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개인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엔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청약이 남았고 예. 그리고 엔솔 나온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요. 네. 오늘 어제 오늘이 엔솔 기간 수요 예측 수요 마감 날인데 1500대 1 정도 나왔고요. 네. 기사상으로 봤을 때 1경이 모였다고 하면 1경 이상이 모였다고 하면 1경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가요? 그러니까는 수요 예측 금액 기관들이 네. 하겠다라고 수요 써낸 금액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1경어치를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이제 기존의 물량을 빼서 나누면 1500대 1 정도 하는데 네. 이게 역대급이죠. 뭐 더 이상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1경에서 나왔다 하고 정확한 이제 그 공모 금액이라든지 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14일에 공시할 거다라는 네. 내용이고 기존의 시장을 짓눌렀던 의미 자체도 엔솔 때문에 기관들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고 좀 팔았었다. 이런 부분이 오늘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또. 예. 예, 그러니까는 전문의가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신 네.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네. 악재를 모멘텀 해소라 그래야 되나 악재 해소라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시장이 좀 반응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기관이 그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하려면 네. 숫자만 써내면 됩니까 아니면 증거금이나 현금을 같이 보여주던가 알려줘야 됩니까 즉 그 전에 네. 다 팔아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은 숫자로 하고 나중에 진짜로 돈 달라고 하면 그때 팔지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제가 그건 정확한 스킴은 그건 제가 잘 알잖아요. 예, 예. 기관으로서 네. 네. 수요 예측을 뭐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숫자만 적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박 차장님이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좀 팔았다. 그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예, 수요 예측은 기관들한테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서 기관들이 증권사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밴드에서 기관들이
락업을 걸기도 하고 1개월, 3개월, 5개월 예. 락업을 예. 걸기도 하면서 이제 공모가 적정 공모가를 써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들이 써낸 그 가격을 이제 뭐 평균을 내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돼요. 네.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수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펀드가 사이즈가 100억이면 주식이 지금 100억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그 펀드 사이즈 100% NAV를 넘지 않는 선에서 청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다 합쳐서 지금 100억을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100억 원어치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 원래 이제 펀드 공모 펀드나 이런 데 보면 약관상에 예. 한 종목당 10% 이상 네네네. 안 된다. 뭐 이런 네네.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관에서 한 종목당 10%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이제 100억짜리 펀드라도 10억 원어치 아, 예, 예. 이렇게 청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돈이 현금을 개인들은 이제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네. 내야 되는데 예. 기관 수요 예측대는 그냥 숫자만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되고 기관들이 네. 돈 필요한 건 언제쯤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로 이제 1500대1 나오고 우리 기관들한테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배정이 될 때 그때 이제 돈 내면 돼요. 그냥. 그거는 공모주 청약 받을 그 시점입니까? 예, 그 시점에. 그 언저리? 그게 언제 일정이 어떻죠? 청약이 다음 주 17일에서 18일, 19일로 예정돼 있고요. 네. 상장은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쯤 슬슬 파는 분 기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미 팔았거나 아니면 보통. 네. 근데 그 뭐 100억짜리 펀드에서도 얼마 못 받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 풀로 적어내도 1%는 고사하고 한 0.1% 받을 수 있으려나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대개는 또 펀드가 다 주식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청약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에서 팔았다기보다는 네. 이제 100억짜리 펀드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짜리가 올라오면 네, 네.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2100조인데 네. 100조짜리가 올라오면 거의 5%잖아요. 네. 그러면 5%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5%만큼 팔아야 네. 되죠. 네. 네, 네, 100억짜리 펀드에서 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약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예측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빨리 시장에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예측들 자체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회자가 되면은 그것들에 대한 팩트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이해를 못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서 네.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지금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댓글들 보면 막 욕도 많이 하고 네. 쟤네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엔솔 때문에 얘기를 좀 더 연장선상에 얘기를 하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그러더라도 좀 드라마틱 상승을 나온 종목들이 보면은 배터리 3사들입니다. 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인데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9%나 올랐거든요. 네,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 추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상대적 SDI 같은 추세가 좋지 않았고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올랐었던 이유 같은 경우 레포트를 살펴보니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밸류의 정당화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우리가 하이브 청약 때도 했고 기타 게임주 청약할 때도 기억하다 보면 네. 새로운 종목이 고밸류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같은 피어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그 밸류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에 들어오는 현상. 그게 지금 오늘 요 며칠 사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워낙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 맞았으니까는 그 전에 올라올 때 지난주 시장의 소리 같은 경우는 LG화학 올라오는 건 시클리컬 주식들 반등이 나오니까 네. 같은 연장선상이다. 근데 오늘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배터리 3사의 밸류 정당하다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엔솔의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솔을 받을 주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전에 LG가 올라올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급하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받으니 LG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오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 LG학 공매한다고 우리가 엄청 냈었고 네.
헤드헤드 넘어간다.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세를 이쁘게 뚫어가지고 JC를 찾아러 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헷갈렸던 한 주입니다. 정말로. 그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자들이 뭔가 할 거면은 한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같은 뭐 주도주권에 이어서 해야지 좀 투자하기가 좀 쉬운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하루고요. 특히 어려웠었던 섹터 중에서 진짜 어려웠던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제 뉴스단에 놀란 게 뭐냐면은 이번 주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주거든요. 네. 뉴스가 없어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네. 그 정도로 시장에선 예.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오늘 다행히 제가 저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한 종목이 탁 치고 나가면은 안 좋았던 섹터가 예. 상처라 그럽니다. 상처라? 상한가처럼. 아, 상한가처럼. 예. 예. 오늘 장 전에 ABL 바이오라는 이중항체 기업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작년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ABL 바이오가 사노피사랑 라이센스 아웃 계약 체결을 했고요. 어, 그래요? 1조 3천억짜리 계약 체결을 1조 했습니다. 1조 3천억? 오, 예. 아, 마일스톤 다 더하면? 네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수치고 네. 이런 수치를 저희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빨리 ABL,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종목이 거의 없지만 예. 빨리 ABL 바이오가 상한가 쳐라 한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아침에 23% 시작을 했는데 네. 9시 10분에 상한가 치는 겁니다. 치니까는 그 다른 종목들이 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계속 어제 얘기 요 며칠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정말로 제약바이오도 그 전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었고 근데 ABL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기술출 계약을 나오면서 네. 시장에 온기를 뻗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연장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게임주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게임주가 아침에 위메이드가 안 좋았었다가요 한 11시 정도부터 꼼틀하니 쫙 올라가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10시 정도까지는 코스피를 못 쫓아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위메이드 움직이면서 시총 상위가 요즘은 이제 게임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 바뀌면서 코스닥이 종가까지 2.2% 상승으로 끝난 거고 이렇게 코스닥이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아까 이제 배터리 3사들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강했었던 2000년 장비주들은 좀 빠지고 M플러스 하나만 더 올랐거든요. 빠지고 네네. 정말 예. 힘들어 계속 빠지기만 했었던 LNF 9%, 에코프로 BM 4%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주 단위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도했었던 하루지 않을까 싶어서 마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랬군요. 네. 아유 그래도 그 ABL 바이오에서 이런 1조 2천억짜리 기술이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정지돼 있는 맞습니다. 상황에 예. 이 바이오가 최근 1년 동안에 정말 죽었던 이유가 뭐 한 재작년부터 임상 3상은 전부 다 실패고 그죠? 그러면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큰 라이센싱 아웃이 하나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계약금이 한 900억 되는 것 같던데 계약금액은? 그 계약금 치고도 작은 건 아닌 것 같긴 하던데 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건 2차전지 쪽 2차전지 코스닥 쪽이 강하게 많이 올랐고요. 아, 제가 거래소 얘기를 좀 덜 드렸는데 예, 예. 오늘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장중에 0.7%까지 플러스가 나긴 났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78,900원 그러니까 네. 보합 수준으로 끝났고요.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나스닥 오른 것처럼 오늘은 성장주의 날이거든요. 날인데 네. 기존에 크게 빠졌었던 네이버 카카오도 3%대 상승을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3% 상승 나오고 소부장 쪽에서 지금 이제 투자 전략 쪽에서 헷갈렸었던 것 자체가 가치주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상승할 때는 그러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소부장 쪽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한 게 기존에 신고가를 썼었던 DBI텍 파운드리 업체가 오늘도 역시 5%인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리드프레임이라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이라 그래서 해성 DS라는 종목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7.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래도 그쪽에서도 하드 찾다 보면은 이쪽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러더라도 기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정도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나왔고
기분 좋은 하루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내일은 또 만기일이니까 좀 네. 헷갈리긴 할 텐데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일 만기일 전날 급등이 나오면 만기일 날 거의 한산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 많이 있었고 이미 반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미국 CPI 지표 발표하고 뭐 CPI 지표 발표할 때 7%대 이상 이하 언더로만 컨센 7.1% 정도까지 나와 컨센이 7.1이에요? 네네. 근데 그 컨센 맞추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반영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만 한산하다면은 지금 랠리 안도 랠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감히 내일 얘기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박 차장님도 예. 파생을 하세요? 파생은 저희 직원들은 이미 막혔고요. 아, 네. 고객들 주문을 제가 간간히 좀 주문을 도와드리는 편이긴 한데 네. 이게 제가 방송이 좀 있는 편이니까 장중에도 가끔은 그래서 파생 주문을 요즘은 직접 받는 거를 제가 좀 지향하고 있고요. 아, 왜냐면 예. 이제 그게 지켜야 되니까 자리. 제가 이제 나가서 주문을 네.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하는데 이제 매매할 때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파생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제가 파생 여쭤본 이유가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라 했잖아요. 네. 그게 뭐 3, 6, 9, 12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거고. 보통 이제 1, 2, 4, 5 뭐 이렇게 가는 달이 이제 옵션 만기거든요. 네. 근데 옵션 만기에는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가두리 장세라고 들어보셨죠? 가두리 이 지수를 가둬버려요. 지수를 왜 가둬버렸냐면 그 기관과 외국인은 옵션을 웬만하면 이제 옵션 복권으로 따지면 발행자가 되고요. 예예. 예. 옵션은 매도 플레이를 많이 해요.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은 아 이제 진짜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질 거야. 그러면 이제 풋옵션 매수를 왕창 한다든지. 콜옵션 한다. 예, 위로 계속 뭐 강하게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콜옵션 매수를 한다든지.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삼중 세트로 뭐 이거에 테이퍼링에다가 금리 인상에다가 타이트닝까지.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인버스, 고버스 매수 많이 있었고 풋옵션 매수를 개인분들이 아 이제 진짜 빠진다 네, 맞습니다. 예, 라고 예. 했을 때 옵션 만기일에는 보면 이렇게 가둬버리면서 그냥 양쪽이 둘 다 녹여버리는 네. 둘 다 꽝을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식의 모습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시장이 중요한 자리라고 봤거든요. 예. 어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밑으로 이제 또 한 차례 더 떨어지면 이 가두리를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의 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밑을 깨버리면 네. 아 시장이 진짜 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조마조마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들어올리면서 가두리를 만들어서 오늘 정도의 상승에 너무 또 큰 의미를 맞습니다. 부여하지는 예. 말자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뭐 어찌됐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까지 빠졌으면은 금요일 날 반대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더라도 일단 시장 왜 오늘 빠졌으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니고 왜 금요일이에요? 하루 더 주는 것 때문에. 하루 좀 아니 증권사는 다르긴 하지만은 어제 그 하루 정도는 거의 버티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 버리면은 또 금요일이면 장도 안 좋고 또 종가까지 밀어 버리면은 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승에 대한 좀 의미를 저는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시황 네. 관련된 건 아니고 네. LG엔솔이 올라오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뭐 전체의 한 5%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편입해야 되는 펀드나 ETF들이 많을 텐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도하는 물량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마? 물량 매도는 확보가. 없죠 거의. 그렇게 없어요. 물량 확보가 어려울 텐데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다 매수 주문은 내야 하는 거면 과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네. 그런 종목들 사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한 15거래일 정도 한 달 정도는 계속 가더라고요. 과거 그렇죠.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카뱅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게 그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그런 기계적인 수급들 같은 경우가 네. 어찌됐든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가 저번에 최창기 본부장님 그 저기 보니까는 7거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조금 어려운 건 맞긴 맞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건 다른 종목을 팔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 비싸게라도 사야 되니 28일 이후에 예예 이게 뭔가 좀 그 트래킹 에러까지는 아닌데 묘한 현상이네요. 그러면 펀더멘털보다 비싸게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맞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될 거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 얘기를 월요일날 우리 최성규 본부장이 해줬었거든요. 1월 27일날 상장이 되고 1월 28일부터 코스피에는 편입이 돼요. 코스피.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펀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 패시브 펀드든 액티브 펀드든 코스피 지수랑 비교되는 펀드인 경우에는 아니 5%나 되는 주식을 안 들고 있다가 그게 계속 오르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를 테니까 단기 수급으로는. 그러면 LG 엔솔이 올라오고 28일 날 또 20% 상승을 해서 5%가 6%가 되면 이 LG 엔솔을 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1%나 시장을 언더하게 돼요. 네. 그런 딜레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쫓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초창기에 막 올랐다가 나중에 다시 결국은 제 위치 예, 액티브나 패시브 펀드에서 채울 거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이제 약간 매수가 공급되면서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아마도, 않을까 그런 아마도 생각이 그렇게 그래요.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가총액 높은 회사는 상장하려고 하면 무조건 상장되겠네요. 공모가는 무조건 높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공모가라도 무조건 받는 게 이익이고. 네. 그럼 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어제 기사 보니까는 이제 곧 그 뭐 저기 물적 분할 상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주주 우선권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기사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차 뭐 제도가 개선되고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또 우리 최청규 본부장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죠. 들어보죠. 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그래도 퇴근할 때는 마스크 쓰고 미소를 좀 감추시고. 아 오늘 좋은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흐뭇했어요. 예. 사람 좋은 분은 표정 못 숨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빠지는 날 보면 표정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